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벨기에 에너지 솔루션요. 아. 42만 8천 원에 30%. 많이 힘드시죠? 네. 아, 금요일날 많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네네. 아, 그래도, 아,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기다려야지 어떻게, 예,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2만 원대면 그래도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이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과 모멘텀은 되게 많은데 이제 심리적인 악재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 보조금의 삭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네. 이제 악재 반영이라 그래요. 악재가 얼마만큼 네. 반영이 들어왔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위치를 봐요. 위치가 어디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그다음에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요 나이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 가격의 움직임을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약재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악재가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되면 이제 악재가 해소가 돼요. 그럼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치를 보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격의 논리예요. 이 가격을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갈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배터리 관련주에서는 제일 좋아요. 일단 종목은. 배터리 관련주를 산다 그러면 LG 엔솔을 사는 게 더 나아요. 모멘텀이 더 크거든요. 근데 악재에 대한 영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밀려있는 거고 이게 한 번 더 밀리면 좀 더 좋은 가격이 와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까지는 노멀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좀 걸리더라도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네. 좀 더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제 가격이 빠집니까? 예, 좀 더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 가격은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이에요. 여기가 딱 어디냐면 중간값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고점이 있고요. 여기 고점 있고 여기가 고점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이게 상단이에요. 여기 보면 네.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자리에 오면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네. 박스권 3000장이라 그래요. 여기 맞고 여기 하단에서 여기가 이제 중간값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딱 중간값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A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를 깨지면 밑으로 더 나가요.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지 라인이라 그러는데 살짝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종목은 이 저점은 34만 원대예요.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거든요.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그냥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굳이 이 종목을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더 밀리더라도 지금 이제 견디는 자리다 이렇게 보거든요. 악재가 다 반영됐어요. 보조금 삭제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이제 반등이 줄 모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리더라도 좀 견디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매도는 그러면 네. 한번 저기 빠지면 한번 더 사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괜찮으세요? 좀 내가 네. 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더 살 것 같아요. LG 엔솔이라면 네. LG 엔솔이라면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가격 위치가 지금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거품은 좀 있었거든요. 배터리 쪽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파동이 올라왔던 거는 뭐 테슬라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 포드, 그다음 ESS 이쪽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2차 전지는 배터리만 보는 게 아니라 ESS 쪽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악재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 더 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설정 빠진다 그러면 34만 원까지 온다 그러면 저 같으면 조금 더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끌고 갈 것 같아요. 배터리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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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보거든요. 그리고 근데, 1년 네. 기다렸습니다. 전화하는데 전화기가 너무 힘드네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네. LG 네. 에너지 솔루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네. 재미도 좀 보고 좀 그랬는데 이번에 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가는 제 관점을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26년 돼야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좀 이제 견디기가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나이는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좀만 네. 버텨보세요. 알겠죠? 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